자, 우리 파트 두 번째의 생명보험 이론 부분 두 차시로 나눠가지고 우리 OX 문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생명보험 계약과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분들 우리 알아보는 거예요. 예, 보험자라는 자는 보험회사를 얘기하죠. 보험회사는 여러분들 아무나 이제 보험 영업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항상 이제 금융권이니까 금융의 제일 위에가 어디라고 했죠?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이래야지 맞겠죠? 금융위원회에 뭐예요? 인가가 아니라 우리 영업 허가 허가를 금융위원회 허가 받아서 보험업을 보험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여타 시험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뤄요. 그래서 우리 쪽은 이제 우체국 보험이다 보니까 뭐 금융위원회의 허가 뭐 이런 거 필요 없죠, 우체국은. 일반 이제 민영보험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금융위원회라는 부분 이런 것들 뭐 허가냐 인가냐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중요치는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그렇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아니다라는 정도 이렇게 좀 눈여겨보실 필요 정도만 있는 거지 막 암기해야 된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만 19세 미만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친권자라고 하면은 부모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계약자라고 하면은 엄마의 그죠 서명도 반드시 필요해요, 둘 다. 근데 이제 후견인의 우리 계약자다, 후견인이 계약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후견인란에 별도의 서명은 필요 없어요. 한 명밖에 없을 거니까. 그렇죠? 뒤쪽에 우리 실무 쪽에서도 좀 이런 부분이 나왔죠. 보험 계약자는 여러분들, 그렇죠? 보험의 주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보험료 내는 거죠. 그리고 각종 고지 의무, 보험금 지급 사유와 관련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통지 의무 등이 있다. 맞나요? 맞죠? 자, 보험료 납입 의무 뭐 당연히 있는 거고요. 자, 우리 고지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누가 있나요? 계약자와 우리가 피보험자에게 있죠. 이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보험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통지 의무. 통지 의무 누가 있죠?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 이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 자체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의무도 있고요. 고지 의무도 있고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 사유 등에 대한 통지 의무도 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저 뒤쪽 보험 계약법까지 다 공부를 한 상태니까 자, 이런 지문들이 우리 앞단에서 최초 나왔을 때는 아, 무슨 말이야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뒤쪽에서 다 공부한 것들을 다 종합 정리하는 그런 지문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은 훨씬 더 쉽게 또 보이죠, 눈에 딱. 자, 다음 여러분들,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는 자격 제한이 없다. 그리고 법인 또는 자연인 모두 가능하다. 맞나요? 맞죠? 그렇죠? 그 숫자도 다수여도 상관없다. 맞나요? 맞죠? 여러 명이 계약자고 여러 명이 수익자고 상관없습니다. 법인이건 아니면 자연인이건. 자, 피보험자는 여러분들, 피보험자 그러면 생명보험자에서 피보험자는 법인이 안 되죠. 생명보험 쪽은 여러분들 사람만 되는 거죠.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아팠을 때 인보험. 그렇죠? 그 숫자는요? 한 명이어야 된다. 맞아요? 아니죠. 숫자에는 다수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연생보험 뭐 이런 거 공부했죠. 부부가 같이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 뒤쪽에서 공부한 상품 중에 여러분들 장애인 전용보험, 어깨동무. 그렇죠? 우리 일종이 뭐예요? 장애인 전용보험 일종 생활보장형. 생활보장형 보게 되면은 주 피보험자는 누구였어요? 부모님이었잖아요. 부모가 사망하면 그래서 주 피보험자는 가입 연령이 만 15세부터 60세까지다. 보통 사망보험은 65세 또는 70세까지인데 이 장애인 전용 일종 생활보장형은 이렇다. 그리고 종 피보험자는 누구예요? 장애인이죠. 장애인. 그렇죠? 장애인 0세부터 70세 뭐 이렇게.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 숫자 여럿 상관없다라는 거. 자, 우리 4번 지문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생명보험을 뭐예요? 타인을 위한 이거 아니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타인의 보험 또는 생명보험 이래야지 맞겠죠. 그렇죠? 이 경우 여러분들, 즉 그 타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죠. 이건 맞는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구두 동의도 가능하다.
구두 동의도 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서면 동의예요. 그렇죠? 서면 동의 요거는 맞는 말인데 자, 요 말 자체가 잘못됐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언제 쓰는 거예요?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때. 그렇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 기출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르다. 이건 뭐라고요?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서로 다르다. 타인을 위한 보험. 이래야지 맞죠? 그렇죠? 말장난 문제 출제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를 위해서 네가 돈 받을 거야. 너를 위해서 가입한 거야. 그렇죠? 너의 사망보험이야. 뭐 이렇게. 자, 다음 우리 6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보험자가 만약에 사망했다. 피보험자가 사망했다. 사망보험금은 누가 타요, 여러분들? 누가 타요?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거죠. 법정 상속인. 무슨 보험? 사망보험에서. 만약에 우리 질병보험이라든지 각종 이렇게 다쳤을 때 나오는 것들은 누가 타요? 피보험자가 타죠.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저축성 보험과 관련된 만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누가 타요?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계약자가 타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사망보험은 우리 이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 보험계약법을 또 공부하셨으니까 여기까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정을 했어요.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지정을 했어. 수익자를 지정했다. 근데 이 수익자가 먼저 사망했어요. 선사망. 그러면은 다른 수익자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변경을 안 한 상태예요. 선사망한 다음에 수익자 변경을 해야 되는데 계약자가 변경을 안 한 상태로 사고가 발생했네요. 이럴 때는 누가 타죠? 누가 타요? 요 수익자의 법정 상속인이 타는 거죠. 수익자가 처음에 지정됐으니까 그자의 상속인들. 자, 요게 요렇게 해석하는 거고 애초부터 지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요렇게 타는 거고. 그렇죠? 글쎄요. 여기까지 뭐 시험 문제가 아직까지는 출제는 안 됐지만은 출제 가능성은 조금은 있어요. 그래도. 요 정도는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7번 보겠습니다. 야, 보험 설계사는 보험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가진다. 자, 이러한 대리권에는 계약 체결권, 고지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을 말한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우리 보험 모집할 수 있는 자들 보니까 보험 설계사도 있고요. 또 보험 대리점도 있죠. 또 뭐가 있나요? 보험 중개사도 있죠. 중개사. 여러분들 우리가 상법 공부해 봐서 아시겠지만 상법상으로는 보험 대리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법 법조문에는 대리점을.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자들은 여러분들 원래는 보험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보험계약 체결을 하는 건데 자, 이런 사람들이 대신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체결과 관련된 부분들을 중개하면서 보험 모집을 하는 거고 요 대리점은 여러분들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부분들을 대리권을 받아서 그죠? 대리권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험 모집을 하는 거고 자 우리 보험 중개사는 뭐예요? 보험 계약 체결과 관련된 독립적으로 중개하는 자죠. 중개하는 자. 그래서 대리권을 인정하는 자는 바로 대리점밖에 없어요. 대리점밖에. 그래서 보험 계약 체결 관련된 대리권, 고지 의무 수령권, 그렇죠? 그리고 보험료 수령권 이런 권한을 가진 자는 대리점만 있다. 대리점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모집 3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집 3권. 모집 3권은 여러분들 대리점만 있는 겁니다. 대리점. 자, 우리 모집 3권 이외의 것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보험증권, 그렇죠?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다.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거 세 개만, 그렇죠? 계약체결권, 고지의무 수령권, 그리고 보험료 수령권. 자, 이런 것들만 대리점한테 인정해 준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확대하지 마세요. 이 정도까지만. 그래서 설계사는 이런 말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대리점은 이런 거 맞는데, 그렇죠? 중개사는 주어가 나와서 틀린 말입니다. 그죠? 대리점은 이래야지 맞습니다. 자, 우리 8번 보겠습니다. 보험 목적물 대상. 즉, 뭐예요? 너, 이거죠. 즉, 피보험자. 얘예요. 즉, 보험의 객체를 얘기하는 거죠. 객체. 보험의 목적. 자, 이 보험의 사고의 객체를 말한다. 생명보험이라고 하면은 피보험자를 말하는 거다. 피보험자.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물건, 자동차 또는 집, 주택, 건물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얼마야? 이게 바로 피보험 이익이라는 얘기죠. 너 얼마야? 이게 바로 이제 피보험 이익. 자, 우리 금전적으로 확실하게 세팅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손해보험 쪽은 확실히, 그렇죠? 요거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명보험처럼 우리 인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너 얼마야? 이거 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정할 수가 없다. 이거는 확실하게 금전적으로 정하지만은. 그래서 손해보험에서의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피보험이고 생명보험 쪽은 피보험이익을 정할 수 없다. 이래야지 맞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거는 요 뒤쪽의 얘기인 거고 자, 어쨌든 간에 보험 목적, 보험 목적물 객체, 너, 이 목적물은 보험회사가 배상해야 할, 즉 보험금으로 줘야 할 범위와 한계를 정해주는 거죠. 맞죠? 그건 이 한계가 얘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 보험금이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 쪽은 확정을 할 수 있지만은 생명보험 쪽은 확정할 수 없다. 그거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 쪽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입금액으로 1억, 사망보험금 1억,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죠. 자,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가입을 하는 거죠. 요 정도까지 보험금 줄게. 범위를, 한계를. 그렇죠? 임의적으로 우리 생명보험 쪽은 이런 식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개념 자체를 보는 거예요. 개념 자체. 개념 자체. 자, 우리 보험 목적물, 보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객체를 말하는 것으로 생명보험 쪽은 피보험자를 말한다. 그래서 보험 목적물, 이 객체라고 하는 것에 그 한도까지 우리가 배상, 보험금 주는 게 맞다. 그걸 정할 수 있느냐, 정하지 못하느냐는 그 뒤에 문제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과 관련된 부분 맞는 지문으로 시험 문제 출제했죠. 근데 이게 정답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문제예요. 이런 식의. 다음 빈칸에 표현하고 있는, 그렇죠? 생명보험 계약의 뭐 특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맞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또는 맞는 것의 개수는 뭐 이런 식의 문제에서 갑옷 딱 해서 이렇게 지문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요 문구가. 자, 우리 보험 목적물, 보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자가, 그렇죠? 배상해야 될 범위와 한계를 정해준다. 요건 이제 맞는 말로 이렇게. 요런 표현 좀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금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에 뭐에 의해서 설정할 수 있어요? 보험금. 우리 보험 가입금액, 사망보험금 뭐 4천만 원 요거 가입하는 거. 어떻게 해요? 합의로 결정하는 거죠. 합의. 그렇죠? 이러한 보험사고에 의한 무엇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험료라고 한다. 그렇죠? 보험료 내는 거잖아요. 보험료 왜 내요? 이 보험금 타려고. 즉 보험금 탄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험 사고에 의한 뭐를 받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죠? 보장받기 위해서. 뭐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들. 위험 보장. 그래서 우리가 합의 그리고 보장받기 위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받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보험료를 낸다. 그래서 이 문구는 여러분들 보험금과 보험료에 대한 정의 문제예요. 정의. 정의. 요 합의라는 말이 좀 모르겠다. 왜 합의냐? 그냥 가입한 대로 내가
그 한 돈에서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우체국 보험도 그렇잖아요. 4천만 원까지 만약에 우리가 주계약에서 사망보험 가입한다라고 해도 뭐 든든한 종신보험 말고요. 뭐 그렇죠? 하나로 오케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61세 이상이 가입하게 되면은 2천만 원까지로 이렇게 한도가 줄잖아요. 줄잖아요. 근데 아무리 또 한도가 이렇게 준다라고 해도 만약에 뭔가 몸에 문제가 있고 막 그러면은 보험회사 우체국에서 인수 안 할 수도 있죠. 1,000만 원까지만 가입하세요. 이런 식으로 상호 간에 절충, 즉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합의. 합의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합의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0번 보겠습니다. 보험 기간과 보험료 납입 기간은 다른 의미입니다. 맞나요? 맞죠? 이 보험 기간은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보장 기간이다.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기간이다. 즉 보험금 지급하는 기간이다. 그렇죠? 요 기간 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렇죠? 보험금을 준다. 보장이 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게 바로 보험 기간이에요. 그럼 보험 기간은 언제부터 보장돼요? 그렇죠? 1회차 보험료를 납부해야지만이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그래서 보장 개시일, 책임 개시일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제 보험 기간이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이라고 하면은 지금 1회차 보험료 납부한테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그렇죠? 이게 이제 종신보험의 의미인 거죠.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내요? 보험료는. 보험료는 여러분들 요 보험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납입할 수가 있겠죠? 뭐 5년 납, 10년 납, 뭐 15년 납, 20년 납 또는 30년 납 뭐 이런 식으로. 기간보다 짧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납 보험이다라는 거죠. 단기납. 아니면 이 보험 기간 전체 기간 동안 다 납입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뭐예요? 전기납 보험이다. 전기간 납입한다. 그래서 보험료 납입 기간에 따라서, 기간이에요. 기간에 따라서 전기납 보험과 단기납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이거. 맞잖아요, 지금 보니까. 자,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한 번에 다 낸다. 이게 뭐예요? 일시납이죠? 매달 낸다 그러면 월납이죠. 분기 단위로 하면은 3개월 납, 6개월 납, 연납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한 번에 딱 내고 끝내는 거. 따박따박 내는데 텀을 두면서 따박따박 내는 것들. 이런 것들. 그렇죠? 이건 뭐예요? 납입 기간이에요 이게? 아니죠. 납입 주기죠. 납입 주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장난 문제 뒤쪽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자, 보험료 납입 기간에 따라서, 이 기간에 따라서 짧게 납입, 똑같이 납입 이거예요. 기간은 기간에 따라서는 전기납, 단기납 요 두 가지로만 얘기하는 거지. 전기납, 단기납, 일시납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틀려요. 일시납은 여러분들 납입 주기에 따른 분류인 거예요. 그래서 요 문구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구는 아닙니다. 그죠? 자, 우리 다음 여러분들 2-2 보면은 기본 원리와 관련된 부분 나오네요. 대수의 법칙, 수지상대의 원칙, 생명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우리 뭐의 정신, 무슨 정신인가? 도대체 무슨 정신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그렇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 서로 일정한 돈들을 모아서 공동 준비 재산을 형성한 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모인 사람 구성원들 가운데 좀 불행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한테 우리 주기로 한 돈들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서로 돕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보험인 거죠. 보험의 기본적인 정신이 뭐예요, 여러분들? 서로 돕자라는 거죠. 상조의 정신,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여러분들. 기본적인 문제. 서로 돕자. 자, 서로 도우려니까 얼마에 서로 약정한 돈을 줘야 돼요. 약정한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돈들을 주기 위해서는 얼마씩 모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일정 금액씩 돈을 내야 돼요. 이게 바로 보험료인 거죠. 이게 보험금인 거고. 자, 이게 결정이 되려면은 이런 것들이 돈적인 부분들로 이제 결정이 되려면은 여러분들 얼마씩 돈을 모아야 될까요? 사업비 쓰고 나가는 돈하고 같게 보험료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수지 상징의 원칙인 거죠. 그런데 얼마나 죽느냐, 얼마나 사고가 발생하느냐, 그것도 모르고 보험료를 어떻게 정해요. 그렇죠? 그 어느 정도의 사고가 일어날 것인가, 이게 확률이 예측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 전제는. 이게 바로 대수의 법칙인 거죠. 많아야 된다. 가입자 수가. 그래서 확률이 예측되면은 이 정도 돈을 모으면은 보험을 운용할 수 있겠네. 라는 거죠. 가입자 수가 많아야 된다. 동질적 위험 집단에서, 위험 단체에서. 그렇죠? 이런 원리로 이제 생명보험 상품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2번 보겠습니다. 상부상조 정신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도화한 것이 생명보험이다.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1번 문제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그 이론적인 베이스가 깔린다. 그 이론적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물론 생명표도 있겠지만은 뭐예요? 대수의 법칙이 기본 전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 자, 다음 대수의 법칙에 입각해서 생명보험회사는 다수의 피보험자로 구성된 서로 다른 성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 집단이 존재해야 하고 그 피보험자 수가 많을수록 통계적 수치의 정확성이 커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위험 집단. 위험 집단이 존재해야 된다. 여기에 가입자 수가 많아야 된다. 이거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가입자 수들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된다라는 거죠. 뭐예요? 동질의 위험 집단. 이렇게 얘기하죠. 위험 단체. 위험 집단, 위험 단체.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수의 사람들 피보험자로 구성된 서로 다른 성질의 위험을 가진 아니죠. 서로 동질적인 위험을 가진 집단들이 모여야 된다. 이래야지 맞습니다. 그렇죠? 동질적 위험 집단. 그런 뜻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개모임이 형성이 안 되죠. 개모임이 형성되는데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수지상등의 원칙이란 측정 대상의 숫자 또는 측정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상치가 실제치에 근접한다는 원칙이다. 자, 우리 측정 대상의 숫자 또는 측정 횟수가 많을수록, 즉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많을수록 예상치가 실제치에 근접한다. 이건 뭐예요? 예상된 확률이 구해질 수 있다. 주사위도 무진장 많이 던지면은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 실제도 그냥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원칙이에요? 지금 이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보험료 책정 원칙이에요. 맞아요, 이거 지금? 대수의 법칙이잖아요. 이래야지 맞죠. 개념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개념 자체가. 그죠?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은 국민생명표를 근거로 해서 생존 사망을 예측하면서 보험을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생명표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국민생명표라고 하면은 우리 생명보험회사라든지 공제조합은 뭐예요? 경험생명표를 사용하죠? 우체국보험요? 우체국보험만의 경험생명표 따로 있어요. 그쵸? 그래서 국민생명표를 사용한다. 이 말이 잘못됐네요. 자, 우리 사망 상황을 측정하는 방법 및 연도에 따라서 생명표를 분류하기도 한다. 이거 맞을까요? 맞겠죠. 사망 상황을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질병 사망과 관련된 부분만 찾아봐서 평균적으로 얼마까지 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무슨 시를 대상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측정하는 방법은 또 가지각색이 있겠죠. 그렇죠? 서울시의 생명표 아니면 저기 부산시의 생명표 따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연도에 따라서 그렇죠? 뭐 지금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될 때마다 여러분들 평균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연도에 따라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평균적으로 평균 수명이 75세였다. 뭐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연도가 최근에 업데이트된 생명표를 보게 되면은 거의 뭐 그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은 뭐 여성 같은 경우는 85세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도에 따라서 생명이 장수하잖아요 우리나라. 연도에 따라서 생명표는 분류하기도 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뭐 틀린 지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걸 함정 지문이다 막 찾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네, 큰 틀로 개념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7번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바라본 원칙으로 개별 개인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납입한 보험료 총액과 수령하는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잘 보세요. 이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동질적 위험의 집단의 숫자가 많아야 된다라는 전제, 즉 대수의 법칙을 전제로 합니다. 대수의 법칙 하에, 그렇죠? 그래서 각각 보험료들을 얼만큼 보험료를 내느냐 이거를 정하는 거예요. 자, 이 돈 가지고 요 돈 다 모았겠죠? 서메이션. 이 돈 가지고 결과적으로 뭐에 써야 되느냐? 자, 우리 보험금 지급하는 것들 지급 재원으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업 경비라든지 이런 비용들, 회사 운영 비용들, 자, 이런 비용들 충당하는 데 써야 되겠죠. 그거 맞도록 보험료를 책정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바라본 거예요, 이거는? 보험회사, 보험자 입장인 거죠. 전체 금액을 토탈로 따지는 거니까.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개별 가입자 A라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A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가입자는 이렇게 책정된 보험료, 예를 들어서 월 10만 원의 보험료를 그쵸? 한 2년 정도 납입을 했어요. 즉 24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다가 피보험자가 이때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쵸? 4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4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을 하잖아요. 4천만 원. 그러면 납입한 보험료는 2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보험금 탄 거는 4천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수지상등이에요, 이게?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 아니다. 이렇게 타는 사람도 있고 못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속 내잖아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맞고 개별 가입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안 맞죠, 당연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으니까. 그렇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가입자 입장이 아니라 보험회사 입장에서 바라본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가입자 입장이 아닙니다. 회사 입장이에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된다라는 거죠. 요 지문 재밌죠? 아직까지 노출이 안 됐어요. 요 지문. 나올 거예요. 분명히. 이런 것들. 자, 우리 8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수지상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충족시키면 되는 것이며 대수의 법칙의 작동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우리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원칙이다. 보험료 얼마를 책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균형에 맞도록 보험금 나가는 거랑 사업비 쓰는 거랑 수지에 맞도록. 대전제는 뭐라고 했죠? 대수의 법칙이 대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전제 조건.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 작동이 안 되면은 그 다음 뒷단 수지상등의 원칙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수지상등의 원칙은 대수의 법칙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보험료 계산 보도록 하죠. 보험료 계산. 자, 우리 3위원 방식.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보험료를 결정한다. 그거죠. 자, 우리 세 가지 요소를 떠나서 이 보험료는 여러분들 보험금 지급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사업비로서는 부가보험료라는 게 있죠. 부가보험료. 자, 우리 순보험료는 어떤 거죠, 여러분들? 위험보장을 하기 위한 위험보험료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만기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급하는 우리가 저축보험료라는 게 있죠. 저축보험료. 그리고 부가보험료라는 것은 사업비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업비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세 가지 요소와 관련된 부분이 바로 이거죠. 위험보험료, 그리고 저축보험료,
그리고 요 사업비, 요게 이제 세 가지 요소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라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미리 결정하는 거잖아요. 미리 결정한다는 얘기는 이 세 가지 위험들에 대해서 예상한 율이 나올 것이다. 요게 바로 예정 기초 이율, 예정 이율, 예정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상되는 위험 사망률이 있을 거예요. 또는 생존도 위험이다라고 하죠. 사망 위험도 있고요. 생존 위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우리 저축되는 거니까 예정 이자율, 이율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는 예정 사업비율 이렇게 얘기하죠. 요게 바로 세 가지 예정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정 위험률 또는 예정 사망률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예정 이율 그리고 예정 사업비율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게 바로 3위원 방식이다. 우체국 보험도 이런 식으로 책정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요즘은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플러스 알파 각종 그렇죠? 우리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현금 흐름 뭐 판매량이라든지 유지율이라든지 목표 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맞춰서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보험사마다 최적화된 보험료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체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3위원 방식과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지문화한 거죠. 세 가지 기초율. 자, 다음 여러분들 영업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원칙에 의거해서 지급하게 될 보험금과 사업비의 총액이 일치하도록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보험료, 영업보험료 또는 납입보험료 이렇게 해도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납입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제 보험료 받은 것들을 얘기해요. 나중에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비들 써야 되겠죠. 무슨 원칙이에요, 이거? 보험료 책정? 수지상승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대수의 법칙하면 안 돼요. 수지상승의 원칙인 거죠. 보험료 책정의 원칙. 자, 다음 3번 질문 볼까요, 여러분들? 예정 사망률이 올라요. 그러면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생존보험의 보험료는 내려간다. 맞나요? 자, 예상되는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험료의 구성을 볼까요? 보험료의 구성. 자, 우리 위험보험료 플러스 저축보험료 플러스 사업비. 자,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뭐예요? 예정된 위험률이죠. 기초율이. 자, 요거는 뭐예요? 예정된 이율이죠. 이자율, 수익률. 자, 요거는 뭐죠? 예정된 사업비율이죠. 사업비율.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정 사망률이 올랐는데요. 예정된 사망률. 사망률이 올라요. 그러면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비싸지겠죠.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사망률이 높으니까 생존율은요?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생존 위험은 떨어지니까 생존보험의 보험료는 반대로 내려가죠. 이거 좀 맞죠, 여러분들? 이거 맞는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정 위험률이 올라간다. 예정 사망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올라간다.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인 생존보험의 보험료는 내려간다. 뭐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위험보험료가 올라서 그런 거죠. 큰 틀로 보면은 요 순보험료가 오르는 거지 사업비가 오르는 게 아니죠.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이제 디테일하게 쪼개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다음 여러분들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이 그만큼 충분히 받쳐준다라는 거니까 보험료는 내려가죠. 이건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자, 우리 예정 사업비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는 올라가죠. 그렇죠. 경비 많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주 나와요. 자, 다음 여러분들 예정 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는 내려간다. 맞나요? 지금 설명드렸어요. 맞죠? 그렇죠.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 똑같은 그런 패턴의 지문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현금 흐름 방식과 관련된 보험료 책정에서 기존에 이제 3위원 방식의 가격 요소와 함께 세 가지 요소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계약 유지율, 판매량, 수익률 등 다양한 가격 요소를 반영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그죠? 캐시플로우들을 다 고려해서 보험회사별로 최적화된 보험료를 그죠?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딱 맞는 보험료가 얼마냐 이거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료를 책정할 때 여러분들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수익성 분석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그래서 수익성 분석을 딱 토대로 해서 보험료를 결정을 한 거예요. 딱 맞게.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많이 나갔네? 아니면 덜 나갔네? 보험금이? 막 이래서 수익에 마이너스네? 플러스네? 이런 것들을 딱 검증할 수가 있어요. 그죠? 명확하게 미리, 그죠? 사전에 수익성 분석을 딱 세팅해 놓고, 그죠? 결정하고 최적화된 보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요게 바로 이제 현금 흐름 방식이다라는 거죠. 현금 흐름 방식. 자, 요렇게 좀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현금 흐름 방식의 보험료의 기초율로 사용하는 것은 계리적 가정에 해당되는 요소는 투자 수익률, 할인율, 적립 이율 등이 있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우리 보험료 산출할 때 그럼 얼마의 보험료를 산출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들을 세우는데 그렇죠? 가정들을 세우는데 이 가정에는 여러분들 우리 교재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경제적 가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계리적 가정이라는 게 교재 나오죠? 계리적 가정. 보험료 얼마씩 책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보면은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뭐 이런 것들 캐시플로우 쉽게 말해서 현금 흐름. 자, 요거를 고려해서 보험료를 결정하라라고 돼 있는데 요 경제적 가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즉 수익률을 얘기하면 돼요. 수익률. 수익. 즉 플러스 돈 되는 것들. 뭐 할인율 포함해 가지고 투자 수익률, 적립 이율 뭐 이런 것들. 요게 바로 이제 경제적 가정이라고 하는 거고. 자, 우리 계리적 가정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금 지급하는 거. 보험의 원리. 보험의 원리. 자, 우리 보험금 지급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돈 나갈 거. 돈 나갈 거. 뭐 손해율 포함해 가지고. 그렇죠? 뭐 사업비 쓰는 거. 위험 보험료 사라지는 거. 뭐 이런 것들. 나가는 것들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모든 것들 플러스 마이너스 모든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보험료를 최적화된 보험료를 결정해라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지문도 지문한데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계리적 과정이 아니고 경제적 과정이라고 해야지 맞겠죠? 자, 요 정도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현금 흐름 방식의 기초율 가정 적용은 보수적인 표준 기초율을 일괄화해서 가정하며 기대 이익을 내재하고 있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우리 현금 흐름 방식은 여러분들 회사별 최적 가정이죠. 보수적 가정이 아니잖아요. 요 보수적 가정을 채택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3위원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대 이익을 이 가정치에 내재시킨다. 라고 했는데 우리 보수적 과정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금 흐름 방식은요. 기대이익은 그저 배제합니다. 순수하게 보험료, 최적화된 보험료가 얼마냐. 기대이익 빼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바로 현금 흐름 방식인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 방식하고 여러분들 그 3위원 방식하고 비교되는 거 이거는 시험 문제 출제됐잖아요. 기출문제로. 기출문제로 출제됐고 요 보험료 계산과 관련된 기초편에서는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방식하고 3위원 방식 비교되는 것은 꼭 정리해야 돼요. 여기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현금 흐름 방식은 상품 개발 시 수익성 분석은 선택사항이므로 별도의 수익성 분석이 필요하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미리 수익성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미리 사전에. 사전에. 상품 개발할 때, 보험료 결정할 때 이건 반드시 미리 사전에 수익성 분석을 한 다음에 보험료 얼마야? 보험료를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 그래서 상품 개발 후에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잘못됐죠, 여러분들? 그렇죠? 반드시 먼저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닥쳤을 때 보험금이 많이 나간다, 적게 나간다 이런 것들을 그렇죠? 이 수익성 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방 확인하니까 뭐가 문제인지 바로 노출됐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편하죠. 미리 세팅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들 다 틀린 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수익성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도. 뭐 물론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은 꼭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즉 우리 교재 보면은 3위험 방식과 현금흐름 방식을 비교한 표가 있잖아요. 그거 내용을 이렇게 지문화하면서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좀 빠른 시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좀 정리를 했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파트 두 번째에 있는 우리 생명보험 이론과 관련된 부분 추가적인 정리를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